경북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장을 대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스토킹 재범 위험성이 높은 20명을 우선 선정해 전문가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고 상담 결과는 스토킹 재범 위험성의 판단 자료로 활용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도내 1급서에 해당하는 안동, 구미와 경산,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됩니다.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도내 스토킹 112 신고 건수는 1,307건에 달합니다.